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밤이 길어지면서 야식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면 끓여 먹기도 하고 치킨 배달 시켜 먹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이왕 먹게 되면 좀 더 몸에 도움이 되는 것들 먹으면 좋은데요. 우리 전통 음식 중에서 간식으로 좋은 게 있습니다. 겨울밤 출출함을 달래주던 군고구마와 메밀묵. 이제는 간편한 배달 음식이 야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걱정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전통 음식은 없을까요? 오후 5시 시작기가 느껴지는 시간. 그러니까 연주 지금 드시는 게 뭐 드시는 거예요? 너무 출출해서요. 메밀묵이랑 청포묵 먹고 있어요. 주부 김영애 씨가 잘 말린 도토리묵과 청포묵을 꺼냅니다. 묵을 집에서 하면은 번거롭고. 근데 이게 저기 말린 묵을 사서 할 수 있으니까 쉽고. 말린 묵을 물에 불린 후 버섯과 각종 채소를 넣어 프라이팬에 볶아주는데요. 부드러우면서도 쫀득쫀득한 식감이 별미입니다. 말린 묵을 야채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요. 쫄깃쫄깃하고 색다른 것 같습니다. 추억의 간식 메밀묵. 김치를 송송 썰어 참기름에 무친 다음 메밀묵과 함께 밥 위에 얹어 먹으면 한 끼 식사로도 거뜬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는 묵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가정에서 직접 이렇게 배달해서 먹을 수도 있고 해서 참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농가. 소복히 눈에 덮인 장독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보리간장입니다. 2008년도 봄에 담은 거죠. 올해 수확한 해콩을 가마솥에 4시간 동안 삶아 메주를 만든 다음 황토방에서 숙성시킵니다. 하얀 데가 있죠. 이게 지금 잘 뜬 거예요. 이런 걸로 이제 된장을 담아야 제맛이 나는 거죠. 장을 담글 때 보리밥과 고추시가루를 섞어 만들기 위해 전통 된장보다 짠맛이 덜한데요. 벌써 다 익었어. 예. 맛있죠? 준비했다. 덜 짠 만큼 간식을 만들기도 안성맞춤입니다. 우선 데친 우거지를 송송 썰어 참기름 양념에 묻힌 후 프라이팬에 볶는데요. 우거지, 쫌장, 주먹밥을 만들 거거든요. 볶은 우거지와 소고기에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을 넣은 후 된장과 섞어 한입 크기로 동그랗게 주먹밥을 만듭니다. 간장을 넣은 궁중떡볶이도 겨울밤 든든한 간식입니다. 맵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집에서 고추장으로 해먹다가 간장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했거든요. 그래 먹어보니까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나네요. 짜지도 않고 짝지근하면서 맛이 굉장히 좋은데요.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 간식. 수입산이 많아 사 먹기가 겁난다면 전통 식품 인증 마크가 부착된 식재료를 골라 집에서 조리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소비자들도 마땅한 구매 정보가 없어 구입을 망설이거나 구매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전통식품 품질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맛도 좋고 영양 많은 우리 전통 간식으로 출출한 속을 달래보세요. 연말이 되면서 나눔에 대한 관심이 평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은 연말에 일회성으로 하는 나눔보다